안녕하세요. 코카소스 조지아 데이비드 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먼저 시간에 이어서 주바리 교회에서 아래로 내려봤던 무스케타, 유네스코 문화유산이며 이베리아 옛 조지아 옛 왕국인 이베리아 왕국의 수도였던 무스케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스케타는 5세기 이전 이베리아라는 조지아의 옛 왕국의 수도였습니다. 현재는 주바리 교회, 그 다음에 이 무스케타 마을, 그리고 조금 이따 만나게 될 스베티 치오벨리 교회, 생명을 주는 기둥 교회라는 뜻의 스베티 치오벨리 교회와 함께 세계 유네스코 문화유산입니다. 현재는 들어가는 입구서부터 시작해서 벼룩시장과 같은 장들이 조그맣게 다 여기저기 많이 펼쳐져 있습니다. 마그네틱이라든지 또는 추루추콜레라라 그래서 조지아의 간식입니다. 마치 소세지를 거꾸로 널어놓은 것 같이 보이는 추루추콜레라. 그거는 포도즙을 우리나라 도토리묵처럼 주스를 끓이다가 호두와 또는 너트 등을 실로 묶어서 길게 담갔다 빼내면 그대로 굳어진 거. 지금 이제 오른쪽에도 그렇고 좀 지나가다 보면 이제 보일 텐데요. 뭐 빨간색, 자주색, 다양한 색깔들이 보이는데 조지아 사람들은 조지아 스니커즈라고도 부르고 또 조지아 간식으로 와인과 함께 또는 짜짜, 특히 짜짜라는 독주와 함께 마시면 좋은 조지아의 간식, 추루추크레라 이런 것들을 팔고 있습니다. 조지아는 또 고춧가루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춧가루도 판매를 하고 있고 다양한 향신료도 판매 중입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교회, 성곽은 19세기에 마무리되었고요. 이 스베티 치오벨리 교회는 5세기에 최초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약 5번 정도의 붕괴가 있었고 그 뒤로 다시 건축하고 다시 건축하면서 지금의 현재의 모습을 가지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게 바로 추루추클레라였습니다. 추루추클레라는 뭐 여기저기에서 많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약간 시큼한 맛, 포도 맛이 있고요. 그다음에 약간 그린 색깔을 띠고 있는 건 키위 등 다양한 맛들이 있습니다. 조지아는 방목, 양 방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양모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오른쪽에 보이시는 카펫 같은 거라든지 또는 뭐 양모 신발, 그다음에 스카프 등 다양한 종류의 양모 제품들이 있는데 공업시설, 즉 공장들이 발달해 있지 않다 보니까 품질 관리면에서 많이 떨어지는 측면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뭐 기념품으로 사면 모르지만 사두었다가 털들이 많이 빠지고 이런 일들이 좀 있습니다. 카페트의 경우는 괜찮은 품질이지만 나머지 제품들은 많이 수준이 떨어진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금 스베티 치오벨리, 생명을 주는 기둥교회라는 뜻의 스베티 치오벨리 교회로 가고 있습니다. 스베티 치오벨리 교회는 최초 5세기에 건축되었습니다. 조지아는 원래 태양신을 숭배하던 아르마지라는 태양신을 숭배했었고요. 1세기 예수님의 제자들, 안드레, 빌립, 토마스, 다양한 제자들이 왔었지만 서쪽 지역은 기독교화 됐지만 태양신 숭배, 강한 태양신 숭배로 인하여 전부 숙교를 했고 3세기에 들어서면서 약 303년경 성 니노가 조지아를 와서 기독교 국가로 만들게 됩니다. 제가 주바리 교회에서도 잠깐 설명을 들었었지만 니노는 이곳에 와서 이곳은 특히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안 주이시라고 하는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 이곳에 많이 거주하고 있었고 유대인들의 도움을 받으며 브루벨리 나무 밑에서 기도를 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다가 그 당시에 미디안 3세 왕의 아내였던 나나 왕비가 아프게 됩니다. 그래서 나나 왕비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 끝에 왕비가 왕쾌되게 됩니다. 미디안 3세 왕은 너무 놀랐습니다. 어떻게 태양신 제사장들이 아무리 기도를 해도 낫지 않더니 어떻게 네가 낫게 했느냐. 그때 니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했고 당신도
왕도 태양신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복음을 전합니다. 아르마지라는 태양신은 복수하는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결코 밀리안 3세는 믿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 또 나중에 해드리기로 하고요. 이제 저희가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이 교회는 예수님께서 달리셨던 십자가의 조각,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로마 병정들이 제비를 뽑았던 속옷, 즉 루프라 그러죠. 속옷.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자리에 세워진 예수님 승천교회의 모형, 그리고 구약의 선지자 엘리야의 망토, 그리고 왕, 조지아의 왕 10명의 무덤이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요 십자가가 있는데요. 요 십자가 안에 살짝 문을 열어놨습니다. 그 안에 예수님께서 달리셨던 십자가의 조각이 있습니다. 이 조각이 조지아에 오게 된 이유는 콘스탄티노플 대제가 기독교 국가로 로마를 선포한 뒤에 전 세계를 돌아보니 세 개 국가만이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아르메니아, 조지아, 그리고 로마. 그래서 이걸 세 조각을 내서 아르메니아에 하나, 조지아에 하나, 그리고 로마에 보관했다 합니다. 아르메니아에 가면 에치미아진이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역시 그 보물관에 예수님이 달리셨던 십자가의 조각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현재 보이시는 이 기둥 안쪽에 붙였던 불은 최초 5세기에 건립된 기둥입니다. 최초에는 높이가 87m에 달하는 큰 대형 교회였습니다만 천장 부분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자재들이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부서지면 다시 세우고 부서지면 다시 세워서 현재의 모습을 갖고 있는 교회가 바로 스베티 치오 벨리입니다. 지금 보이시는 중앙에 예수님의 프레스코화는 19세기에 그려진 프레스코화입니다. 안에 있는 대부분의 프레스코화들은 6세기, 11세기, 13세기에 그려진 프레스코화들이고요. 지금 보이시는 오른쪽에 있는 분이 바로 나나 여왕, 그리고 니노, 그 다음에 밀리안 3세입니다. 4세기 이베리아 왕국의 왕이었던 밀리안 3세가 이곳에서 세례를 받았던 장소입니다. 그리고 이 세례받은 장소 바로 옆에 보시면 니노는 이렇게 예수님의 꿈에 만나서 조지아로 와서 조지아를 기독교 국가로 만나게 됩니다.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오른쪽에 보이시는 게 예루살렘에 가시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자리에 세워진 예수님 승천교회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 승천교회 모형을 그대로 여기다 갖다 놨습니다. 이 이유는 조지아는 작은 예루살렘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입으셨던 속옷과 예수님께서 달리셨던 십자가의 조각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작은 예루살렘이라고 얘기해서 예수님 승천교회를 이곳에 만들어놨습니다. 앞에 보이는 프레스코화가 콘스탄티노플 대제의 어머니인 헬레네와 그리고 콘스탄티노플 대제입니다. 콘스탄티노플 대제의 어머니 헬레네가 예수님이 달리셨던 십자가를 복원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 십자가를 세 조각 나서 조지아, 아르메니아, 로마에 복원하고 있습니다. 아르메니아에 가면 저 십자가 형태가 어느 나무 정도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눈곱같이 작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자리가 바로 예수님이 입으셨던 속옷, 로마 병정이 제비 뽑기를 해서 사갔던 그 속옷을 엘리아지라는 사람이 사서 조지아로 가지고 와 동생인 시도니아가 예수님의 속옷을 안고 울다가 지쳐서 죽게 됩니다. 그 이후에 그 로프를 뺏으려고 그랬으나 빼지지 않아서 그대로 두고 묻히게 되고 이 나무가 자라게 된. 그래서 이 나무는 너무나 신기하게도 동물들이 잎사귀를 따먹는다든지 또는 가지를 먹는다든지 하면 다 치료되는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뒤에 밀리안 3세가 세례를 받고 뒤돌아보니 저 나무가 보여서 그 나무 기둥을 잘라서 내가 7개의 기둥을 가진 12사도 교회를 만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기둥을 자르게 됩니다. 기둥을 자를 당시에 엄청난 양의 물이 쏟아져 나오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물을 마시고 치료가 됩니다. 그 중에 어린 친구가 자기 친구가 죽은 친구의 손을 잡고 그 물을 마셔서 그 친구가 살아남으로 인해서 생명을 주는 기둥교회라는 뜻을 갖추게 된 스베티 치오벨리가 이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던 그 자리, 그래서 많은 조지아 사람들이 집안에 아픈 환자가 있다면 모두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스베티 치오벨리가 이 교회는 조지아의 영혼 같은 교회라고 불립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무덤,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지아의 왕 10명 무덤 중에 하나인 조지아의 마지막 황제라고 할 수 있는 이라클리 2세의 무덤이고요. 하얗게 저렇게 솟아있는 저게 바로 5세기 티빌리시로 천도한 와탕 고르가살리 왕의 무덤입니다. 아, 지금 이제 저희가 보시는 것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저 벽면 안에 엘리야가 입었던 저 망토가 묻혀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방 안에 들어가시게 되면 엘리야와 관련된 이콘들이 다 전시되어 있고요. 엘리야의 엘리야서에 나오는 이야기들, 갈멜산서부터의 그 이야기들, 그 다음에 비가 오게 되는 이야기들을 이콘으로 오른쪽에 보시면 그려져 있습니다. 사실 조지아와 아르메니아에 많은 기독교 성물들이 있지만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아무도 알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 믿음의 대상이 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왜 이것이 이쪽에 왔는지 그런 자세한 내용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일부에 대한 내용들만 남아있고요. 요 밑에 보이시는 것은 성수가 나오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물을 떠서 성수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게 됩니다. 자, 엘리야의 망토가 묻혀있던 곳을 나와서 저희가 다시 홀로 지나가게 됩니다. 오른쪽에 보이시는 이 공간이 일전에 말씀드렸듯이 지성소라고 합니다. 구약의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었던 지성소 같은 곳으로 이 방향은 다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습니다. 조지아의 왕들의 무덤들이 있고요. 바닥에 이렇게 무덤을 해놓은 이유는 밟으면 자식들이 축복을 받는다 이런 뜻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 6세기에 그려졌던 이제 프레스코화들이 대부분 이렇게 훼손되었고요. 지금은 뭐 일부는 복원되었고 새로 또 그린 것도 있지만 많이들 훼손되었습니다. 신약의 가장 강력했던 사도인 바울과 베드로입니다. 이 방은 러시아 정교회 양식으로 이 지성소 부분이 꾸며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제자였던 안드레의 유골함이 있는 성골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지아는 안드레 발자취 위에 세워진 교회다라고 조지아에서는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안드레의 유골함을 발 모양의 왕관을 쓰고 있는 발 모양을 만들어서 저 안에 보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조지아는 많은 사람들이 조지아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런 종교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입으셨던 그 속옷이 묻혀있는 자리에 와서 많이들 기도를 합니다. 왼쪽이 이게 지금 와탕 고르가살리 왕의 무덤이고요. 그래서 가족에 누가 아픈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요 안에 못 들어가게 이렇게 막아놨습니다만 테두리를 또 붙잡고도 많이 기도를 합니다. 지금 보이시는 자리는 대주교가 앉는 자리입니다. 일반인들은 앉을 수 없고요. 조지아 정교회는 예배 시간이 3시간입니다. 다만 앉아서 예배드리지 않고 모두 지금 기도를 하고 있죠? 모두 서서 3시간의 예배를 드립니다. 자, 다음 시간서부터는 뭐 다양한 얘기들 한 달 살기, 또 1년 살기, 경제에 대한 얘기 등 다양한 얘기들을 또 준비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